너무 구체적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편집하기 어렵겠다. 다시. 네, 금호와트홀에는 사실 진짜 오랜만이고 신장치 먹을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새롭습니다. 저는 작년 8월에 그 피아니스트 한지호 씨와 함께 새 도시 이야기 중에서 프랑스 테마로 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뵈었었고요. 또 이렇게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또 설레고 또 특히 또 이제 김재영 씨랑 처음 같이 연주하게 되어서 매우 기대되고 네, 그렇습니다. 처음 이어서 기대되는 점도 너무 많고 사실 노브스 콜텟의 리더로서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실내악이라는 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 그 길을 쭉 걸어오신 분이어서 아무래도 준비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울 것 같고 또 함께 할 때 정말 뭐가 다를지 너무 또 기대도 되고요. 저는 그렇게 하나도 안 다른 거 어떻게 아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좀 다르지 않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 네, 너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아서 좀 차이가 있다면 콜텟을 할 때는 어떤 콜텟이라는 우주 안에 내가 이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그것을 만들어놨다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항상 작아지는 것으로 제가 훨씬 저한테 자유가 공간이 많이 생기죠. 그래서 개인의 목소리, 개인의 언어가 훨씬 더 많이 퍼스널하게 들어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듀오 딱 제 생각에는 또 중간 어느 지점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서브로 사이에 개인의 목소리를 마음껏 또 이렇게 발휘를 하면서 또 어떨 때는 퀄텍 같은 소리를 찾아서 내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음역에 대해서의 또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보여주기도 하고 둘 다 볼 수 있는 게 그냥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연습이 잘 안 되거나 좀 별로 안 하고 싶거나 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야 나중에 또 아쉬워서 또 찾게 되는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집중을 돌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태국 말처럼 좀 멀리 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많은 시간과 이런 연습에 집착하는 것보다 조금 그렇게 내려놓고 음악 그 내려놓고도 음악 생각할 수 있고 안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건 음악과 음악 자체가 멀어지는 거 요새는 가장 좋아해요. 좀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사실 자꾸 잡게 되잖아요. 악기를 자꾸 잡게 되고 소리를 내게 되는데 오히려 계속 그냥 멀리 두고 좀 내려놓고 그런 걸 사실 제일 추천합니다. 10대부터 20대까지 너무 음악 내 삶 자체가 음악인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집착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때 20대 후반에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고 뭐 자기 개인 삶에서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.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30대로 넘어 천천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제 개인의 삶과 막 분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분리가 되는 거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있어서 경계선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내가 정신적으로 또 음악을 대하는 나의 자체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몸과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을 때 음악도 좀
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연습하고 연주 준비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나름의 그 약간 휴식을 찾는 거를 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예전에 손을 꼭 씻었어요. 손 꼭 씻고 들어가야지 안 찝찝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정도면 이제 다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밥은 포고. 빈손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어요. 진짜. 그거는 루틴입니다. 저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양치를 꼭 해야 되는 습관이 약간 무대 올라간데 이제 밥 먹은 거만 이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피아노 피아니스트랑 같이 하거나 하면 이렇게 듣다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냄새가 약간 남아 있으면 약간 너무 부채적이다. 그래서 소화시키고 올라가지 않니? 근데 또 시간이 부족하면 정말 막 30분 전에 막 먹고 이어서 이렇게 끝나는 그걸 먹기라도 양치 꼭 하고 커피 꼭 마셔요. 커피를 마셔요. 이름 너무 잘 적어주시네요.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. 제 몸, 그러니까 활은 제 몸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. 제가 팔 뻗은 것보다 훨씬 더 저기까지 가니까 활로서 생긴 공간이 크단 말이에요. 첼로가 가지는 공간과 제가 그림 그려봤을 때 바이올린이 가지는 공간이 활의 그 움직임과 이런 걸 상상했을 때 뭔가 그런 게 너무 멋있게 와닿아서 그 부제를 들었을 때 그 공간에 가질 수 있는 기대감과 우리가 하는 그것을 며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. 프로그래밍을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.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짬은 하니까 이 부제랑 진짜 이거보다 잘 어울리는 게 있을까. 두 사람이 다 활로 하고 이 곡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테크닉적으로도 어렵고 막 어떤 분들한테는 한 번 듣기에는 어려운 곡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재치도 있는 곡들이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과 이 곡의 캐릭터들이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. 저희 이제 첫 곡으로는 오네거의 곡을 하는데요. 소나틴의, 그러니까 사실 소나타를 조금 약간 축소시킨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악장들도 그렇게 뭔가 무겁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그 악장마다 캐릭터도 너무 다르고 또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특히 바이올린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 기대도 되고 또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야 너도 나와 너 그 부분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또 라벨 듀오는 프랑스 인상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현대 쪽으로 오면서 기교적인 면에서 너무 발전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이런 기교적인 면을 보실 수 있고 두 곡 사실 오네거하고 라벨 둘 다 프렌치 작곡가긴 한데 오네거는 사실 더 약간 전통주의 쪽에 가깝다고 할 만큼 워낙 인상주의를 좀 반하는 그런 작곡가였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좀 대조가 많이 된 것 같고요. 코다이는 워낙에 그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그런 음악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동유럽의 약간 그 민속적인 토속적인 그런 색채가 좀 더 와닿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즐겨주시고 또 부제가 화려춤이니까 음악과 저희 움직임 그런 것들과 같이 좀 역동적으로 뭔가 상상하시면서 뭔가 하나의 예술로 봐주시는 때가 돼요.